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오늘 본문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1절에 나오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아니야. 절대 버리실 리가 없어 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놓은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에는 아주 흥미있는 세 가지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배척한 덕분에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그리스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첫째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록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질투심이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계가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20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게 된 덕분에 이방 사람들인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이 말을 바꾸면 저희들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느뇨?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느뇨? 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하고 넘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이 미끄러져서 비틀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비틀하다가 바로 서죠. 주로 바로 섭니다. 이것은 덜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완악해서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비틀하고 한번 휘청거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설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지금 믿지 않아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당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길에 벌렁 드러누워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중간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하는 이 넘어짐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넘어진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상 조금 좋지 않게 번역이 된 것인데 이것은 실족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 하는 말도 되고 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단순히 실족하는 정도지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덕분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방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한 것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이방 사람 된 우리들에게는 퍽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도록 만들었으니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망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잠깐 그저 탈선한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보다도 이방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그 배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렬하게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 된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죄수로 2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기사를 참고해 보아도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완강하게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방 사람 된 우리들이 예수를 쉽게 빨리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학설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가 상당히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성경 해석상 대단히 무리가 되는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하는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이유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 나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배척하고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셨다. 유대 나라에서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십시오. 못 알아들으시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이 해석이 왜 위험한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따로 구별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둘을 둘로 나누어서 보면은 안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는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그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을 정도로 그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 통일시키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너무 배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더 빨리 더 쉽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빨리 더 쉽게. 우리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11절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는 대단히 독보적이요,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의미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얼마나 독보적이냐 하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째 비유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가루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곡식이 익을 때 그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라. 예,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익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먹는 음식 전부가 거룩하게 됩니다. 왜? 제일 첫 번째 떡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떡들은 일일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 않아도 전부가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일 첫 번째 바친 떡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을 딱 거룩하게 하는 처음 익은 떡가루와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 성전의 뜰에다가 심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어린 묘목을 가지고 가서 성전 모퉁이에다가 심으면서 그 나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묘목이 성전에 심기우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거룩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 그 다음에 피는 꽃, 열매도 자연히 거룩해집니다. 왜? 어린 묘목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꽃이 피면 꽃을 일일이 하나님께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과 같습니까? 어린 묘목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독보적이요. 또 하나, 돌감나무 가지가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비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예법에서는 모순이 되는 예입니다. 원래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남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열매가 참감남나무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남나무에다 접을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원예법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못된 나무에 있던 가지가 좋은 나무에 와서 붙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과 같으냐? 창감남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지 몇 개를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그 끊어버린 가지에다가 돌감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그 창감나무에다 갖다 접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남나무 그 가지, 그것은 누구 덕에 사는 것이냐? 창감남나무 덕분에 산단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뿌리를 보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뿌리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무엇과 같느냐? 창감남나무의 뿌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졌으니까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대단히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된 우리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다음에 다같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함이 못쓴다 그 말입니다. 20절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셔서 외우면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높은 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완강하게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 된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잘된 셈이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임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통에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 된 친구 목사 만나면 절대로 전임자를 욕하지 않아요. 비판도 안 해요.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에 제가 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욕합니까? 욕할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도 믿지 않고 뭐 유대교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자꾸 비판하면 안 돼요. 아, 너희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안 믿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의 영적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이만큼 믿게 하고 나를 이만큼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고 나를 이만큼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는 내가 모르게 알게 빚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만큼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만한 영적인 뿌리가 배후의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홀로 서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 됩니다. 스스로 된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온 데까지 높이 올려준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참 딛고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자리에서 사다리 차버리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이 뿌리를 잊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준 모든 뿌리를 잊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참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의 구원에 관심을 거의 갖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아마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 민족주의를 가지고 못되게 구니까 아마 마음에 무슨 응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펼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펼 때마다 전 로스 선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상윤 씨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부터 백 몇십 년 전에 그 두 사람은 한국말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만주에서. 서상윤 씨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지도 않으면서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번역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쇄 그 활자판을
그 나무에다가 사귀고 이래가지고 7년 만에 누가복음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번역을 끝낸 다음에 드디어 이 서상윤 씨는 영적으로 중생함을 받고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읽을 때 참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해 준 존 로스 선교사와 서상윤 씨 같은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잘 안 하죠? 벌써 뿌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신앙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마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예수를 제일 처음 믿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저의 증조부를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증조부가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 가문에 복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왔을까 저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가 너무 찌든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탈선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억울하게 또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뿌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번 우리 집에 우리 대학부에 2학년에 있는 정 모양의 글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처녀 때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나 시집 오고 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정량이 4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전 가족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량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 나의 새 삶.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과 내 새 삶.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에 빚을 졌으니까 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겠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뿌리를 잊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모든 뿌리를 잃어버릴 만큼 교만해버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경고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기를 도운 뿌리를 잊어버릴 만큼 교만함인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고하는 것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끊어버리듯이 그 사람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그래도 아직 이만큼 예수 믿고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냐? 22절 봅니다. 무슨 은혜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는 것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누가 넘어졌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넘어졌죠? 실족했죠? 유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엄하게 다루셨지만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꺾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에 거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건 모르고 까불고 교만하고 자랑하면 언제 하나님이 꺾어버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남아있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읽으시면서 몰라요?
14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예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질투가 나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질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투는 대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자기가 못 먹는 밥, 남도 못 먹게 하자는 식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오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라고 왜 못 믿느냐. 지금이라도 믿자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40만 명입니다. 44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의 교회가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년 전 데이터입니다.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약 3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매 교회당 한 100명 정도씩 모인다고 하니까 한 3,000명 정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한 3,000명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있다. 살벌한 유대교의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족보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빼버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지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을 누리는 이방 사람들을 보고는 마음에 시기가 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절사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만 해도 12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스스로 결성한 무서운 유대 골수분자들의 단체 12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당하면 그들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올 거라고 알고 있대요. 그러나 그는 조금 더디어 오신다. 조금 더디어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디어 오신다. 굉장하죠?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틀려서 우리가 잘못한 거야.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이 다가오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죠. 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하고는 성급하게 이제는 서둘러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잘되고 자기보다도 행복한 것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앞서면은 누구나 다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되는 것을 볼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매사에 잘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질투할 수 있느냐? 또 질투하는 것이 정상이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질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질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질투를 일으킬 만큼 그들보다도 삶이 앞서고 돋보이는 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부 사이의 행복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두드러집니까?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또 열심히 일하는 일한 만큼 하나님이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내보일 수 있습니까? 건강면에서도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 돋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배가 아파서 못 견딜 정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형제가 있잖아요. 뭐 5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히 한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4형제들은 예수 안 믿고 계속 비판적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어떤 경우는 또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일반 원칙으로 볼 때는 잘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볼 때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오윤수 집사를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몇 형제가 있는데 유독히 그 집사님만 예수를 믿었는데 믿어도 극성맞게 믿었어요. 극성맞게 믿었는데 너무 빨리 세상 하나님께 세상에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장례식 때도 형제들이 삐죽삐죽하면서 비판하는 투로 대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냐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식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남편을 잃어도 부인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사는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를 이제부터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이제부터 보여줘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과연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좀 그들이 참 배가 꼴릴 정도로, 미안합니다. 이상한 말을 해서. 배가 아플 정도로 좀 질투심이 생기게 나를 좀 잘 되게 인도해 주세요. 참 뭐 이거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고 밝고 아주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좀 두드러지게 나를 좀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2주 후에 안희숙 사모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 이야기 하나를 하죠. 그분이 30대 초반에 감옥에 끌려가서 평양형무소에서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매력이었는지요. 잘생겨서 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잘생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양경찰서에서 치조를 받을 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매력을 끼쳤는지 고등계 형사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반했는지 알아요? 형사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전쟁 당시니까 연료주임이라고 하면 도청 연료계 담당 책임자라고 하면 굉장한 세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부인이 자청해서 안희숙 사모가 갇혀있는 평양 형무소 간수로 취직을 했을 정도입니다. 왜 취직을 했느냐? 안희숙 사모하고 좀 사귀어보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와가지고 하루 걸러 와가지고는 안희숙 사모 있는 감방 앞에서 둘이서 새창사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만 늘어놓는 거야. 얼마나 반했든지. 이 정도의 매력.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질투가 날 정도의 매력.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매력이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원들 찬양 참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매력이 있습니까?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 여러분들, 남편에게 그만한 매력을 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그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이 매력 주옵소서.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믿고 돌아오는 날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아니한 것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하는 엄청난 복을 갖다 주었다면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세상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여기서 번역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즉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 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돌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돌감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받는데 진짜 제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비관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기 동족은 세계가 큰 복을 누릴 날이 오리라는 꿈을 안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으면 큰 세계가 달라지리라는 꿈을 안고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내 동족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없을까요? 꿈을 가지고 볼 수 없을까요? 우리 모두도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내 동족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조용히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질투할 만큼 매력이 있고 복을 누린 사람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나의 신앙의 뿌리,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내가 빚어진 사람들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질투를 할 만큼 예수 믿고 나에게 참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약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여나 신앙생활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내 스스로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 주여 이 교만이 있으면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좋은 것, 남보다도 영적으로 앞서는 것이 많이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신앙의 뿌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긍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옵소서.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침받게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매력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사 안 믿는 사람들 질투를 느낄 만큼 주님 모든 면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질투를 살 만큼 돋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 있습니까? 사랑이 메말라버린 자가 있습니까? 삶에 지친 자가 있습니까? 세파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꺾여버린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172장을 부르겠습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정말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의 시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매력 있는 사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172장 1절 다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림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런 내 마음을 다해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 주어서 아멘 반가운 빈소리 울려 산소리 춤을 추네 건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어서서 아멘 아무도 내 맘을 향해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한비를 부어 이절 다시 반가운 빗소리 들려 한 절의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린 성령 내게 여주고 너라는 하늘로 깨달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2절 다시 반가운 빈소리 돌려 한 손이 춤을 추겠습니다 이번 길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어서서 할렐루야 하늘도 내 마음을 다해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한비를 부어 철사구원을 내려 초보기 우선하게 달고한 백신을 성령을 부서서 다음으로 배낭을 타게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한비를 주어 새생명 주어서서 3절 다시 철단한 유고를 내려 성이 유사하니 달고한 대신도리에 성령을 부르소서 아멘 하늘로 내 마음 가게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한비를 부르고 새생명 주어소서 철단 철단한 구원을 내려 천국이 구성하리 달고한 대신로기에 성령을 부어서 참되신 사랑의 보장 얻을 수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렴만 천천히 가물어 내 마음 다해 한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폭포와 같이 폭우와 같이 쏟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가물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충만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육적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불타버리게 하시고 시슴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예수만 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자들 매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